이제 배우자가 뭐 바람을 피웠거나 어떤 그런 행위를 하거나 혹은 부부관계를 더 이상 이제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되거든요. 아, 솔직히 말해서 바람이 아니라 부화관계. 그렇죠. 부화관계. 아, 부화났다. 이렇게 부화. 여기서 말하는 간통. 부화. 간통이 부화예요. 부화 치지 말라고. 그러면 간통으로 걸렸을 때 거기도 법이 엄하게 있어요? 아까 그 간통죄를 부화라고 하잖아요. 부화 사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일반인들이 부화 사건을 저지르잖아요. 그러면 그냥 놀림감이 돼요. 그냥 아 쟤하고 쟤 뭐 어떻게 했다더라. 그 집 나그네랑 그 집 뭐 부인이 뭐 어떻게 했다더라. 그냥 여기서 끝나요. 근데 뭐 안전원이라든지 보위지도원이라든지 이렇게 당 간부들이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제복도 벗어야 되고 처벌을 받고 수용소 같은 데도 갈 수도 심한 경우는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북한에 법적으로 부부인데 서로 안 살고 따로 살면서 다른 사람이랑 사는 경우 있잖아요. 예, 그런 거를 뭐 이중생활 중첩생활 이렇게 해요. 그런 게 걸리게 되면 예, 바로 그 어딜 가냐면 노동단련대 가요. 단련대 보내시잖아요. 네. 그러면 둘이 이렇게 어떤 경우는 손잡고 근절 부화 근절 이렇게 뛰게 하고 있어요. 그걸 동네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? 아니요, 그러니까 단련대에서. 세상에. 이렇게, 예.